안녕하세요. 4월 29일 목요일 아침에 함께 묵상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끈기 있게 기다렸더니 그가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절망의 웅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안전하게 걸어다니도록 하셨다. 그가 새 노래를 나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불러드릴 찬송이라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된 신을 쫓는 자를 우러러 보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자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우리를 위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은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하지만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며 또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나 죄를 씻는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왔습니다. 나의 관한 것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항상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군중 앞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입을 다물지 않고 계속 이것을 말하리라는 것은 주께서도 아십니다. 내가 이 구원의 소식을 내 마음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주의 신실하심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를 대중 앞에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자비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사랑과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며 내 죄가 나를 덮침으로 내가 볼 수 없고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귀가 꺾였습니다. 여호와여, 기꺼이 나를 구하소서. 속히 와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당황하게 하시며 내가 패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망신을 당하고 물러가게 하소서. 나를 보고 야유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수치에 놀라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은 항상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고 말하게 하소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지만 주께서 항상 나를 생각하시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는 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예, 어느덧 4월도 29일이고 그리고 내일 하루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벌써 이 2021년도도 벌써 3분의 1이 다 지나갔다는 거죠. 시간이 너무 빠른데, 그리고 또 지나간 시간만큼 우리가 뭘 했는지 생각해보면 코로나라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너무 방해를 받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저희들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이렇게 아침마다 함께 나오셔서 그리고 또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너무 종종 가다가 있습니다. 전혀 친족의 관계도 아닌데, 혈연의 관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사람이
종종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연 관계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형제 간에 그리고 자매 간에 아니면 심지어 쌍둥이 이 관계 속에서도 너무나도 닮은 점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언뜻 봐서는 누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다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쌍둥이셨습니다. 아침 기도에 오래전부터 나오신 분들은 몇 번 들으셨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쌍둥이세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명절 때나 아니면 저희 쌍둥이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같이 있는 자리를 갔을 때는 아버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닮았던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자라고 그리고 저희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보니 많이 구분이 되는 그런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닮아서 혼돈되고 그리고 구분을 할 수 없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봤더니 그 차이점이 조금씩 조금씩 눈에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그 차이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 분의 생활 환경 그리고 그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그 생활 환경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왔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인상과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기준을 삼기도 했었죠. 우리는 이렇게 닮은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기에 누구나 똑같은 생활 환경 속에서 똑같은 조건 속에서 똑같은 수준에서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지문이 다르듯 우리의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듯 아무리 똑같다라고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쌍둥이지만 그들에게도 그들의 각자의 인생이 다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분 1초가 모두 다 같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한 달, 1년, 10년, 20년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고통의 순간이 정말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정말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암흑 속에 그 인생만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부러워할 정도로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그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아니죠.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0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결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처음부터 끝까지 평안한 삶 그리고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조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여호와의 도움을 끈기 있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절망의 웅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지내왔던
다윗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윗이 정말 정말 우리와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너무나도 차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도움을 끈기 있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절망의 웅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하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런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선택의 연속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윗처럼 똑같이 내가 여 하나님의 그 도움을 끈기 있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생 정말 정말 절망의 웅덩이 빠지면 점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헤어나올 수 없는 그곳으로 빠져가는 웅덩이와 진흙탕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치열한 갈등 속에서 지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가치관과 동의하며 그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내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끊임없는 그 갈등 속에서 지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도 아마도 하나님의 그 응답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어제와 같이 여전히 끈기 있게 기다리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이 날이 바로 그 하나님의 도움이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 하루가 정말 절망의 그 웅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어제와 같이 허덕이는 헤맬 수밖에 없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 하루가 그 절망의 웅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속에서 끌어내시고 반석 위에 세우셔서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실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남을 부러워하고 남들의 인생을 저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움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과 그리고 그 시선과 그 가치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고 지혜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선택 속에서 그 선택의 기준이 내가 가진 것, 내가 편하기 위한 것,
내가 누리기 위한 것,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되기 위한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면 선택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돌아보면서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힘든 고통 속에서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웅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세워주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